딱 보면 그 이제 현주랑 현우 오빠랑 걔 나도 느낌이 오잖아. 현우 오빠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. 지금 같은 마음으로는 별로 안 보고 싶어. 나는 원래 사실 오빠랑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. 오빠가 나 부산 나올 줄 알고 일부러 부산 안 고른 줄 알았어. 왜 진짜 바보구나. 궁금한 거 많은데 물어보기 무섭고.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. 현주는 설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같아. 매주 6월 6일 동森戏剧台《心动小屋》